호호호 산타 할아버지가 밀어줄게요. 산타 할아버지. 네. 마음대로 타고 싶어요. 마음대로 타고 싶어요. 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게요. 뽀뽀. 왜 뭐해?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자전거 연습이에요. 오늘이요? 오늘은 김피탕이요. 김피탕? 어. 모르는데. 김피탕 몰라요? 맛이 없을 것 같다고?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호호호호. 뭘로 시키지? 항상 이게 포중대 하면 왠지 최소 주문 시켜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나 혼자 먹을 건데. 잠깐만. 대? 4,000원 차이인데. 중 가볼까? 대? 중? 대? 중? 대? 어, 뭐야. 찹쌀탕수육? 김피탕에 찹쌀탕수육이 어울릴까? 그럼 먹어보고. 치즈 추가하고. 페퍼로니 햄 추가하고. 그리고 주지 마세요. 아니 여기 뭐야? 탕수육 가게 맞아? 튀길 수 있는 거 다 파는 거 같은 느낌이네 이거. 정체가 뭐야? 이거 시켜도 되나? 뭐야? 직접 가지러 가도 되나요? 아니 보내드릴게요. 아. 보러 가서 찾아오기 힘들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와우. 김피탕 먹어볼까? 누가 만든 건진 몰라도 대단해. 새콤달콤 매콤 쫄깃 아삭아삭 자꾸 손이 가. 봄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짠. 오묘하다. 이거 야,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맥주랑 먹으니까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 맛이 오묘하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겠지? 고기 비율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맛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은데 굳이 동네에 있는 중국집이랑 비교를 하자면 동네 중국집에서 파는 탕수육들이 좀 더 고기가 두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집에서는 김피탕을 안 파니까 여기서 먹어야 되겠죠? 아, 약간 볶은 김치랑 탕수육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튀김이랑 먹을 때 잘 어울리는 떡볶이가 어디였지? 혹시 아세요? 아니 갑자기 김피탕이 있는데 엽피탕은 없을까? 엽기 떡볶이 치즈 탕수육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엽기 떡볶이에 튀김을 저는 별로 안 찍어 먹어봐서 튀김을 찍어 먹는데 되게 맛있는 떡볶이 브랜드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엽치탕, 신치탕 이렇게 해가지고 청치탕? 좀 이상한가? 와 배부르다 막잔 짠 Thank you.